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우리 집 예, 유성구 장대동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그 넓은 집에서 좁은 데가 그러니까 예, 예. 제가요 가구 안 하는 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네, 예.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늘. 여기 뒷배경이 좀 틀리죠? 네. 뒷배경이 틀린 거. 야, 이분은 누구냐면요,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라고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여기는 예전에 촬영했던 그 집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촬영을 했던 그 집인데요. 예. 공주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터가요 굉장히 복도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전전 주인서부터 생각을 가만히 해봤거든요. 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다 돈 벌어서 좋은 곳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살던 분도 또 더 넓은 곳으로 좋은 갔고. 곳으로 갔고 또 저쪽에서 사셨던 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더 해서 가고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돈 벌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도 가시네가 돈도 안 벌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갔어요. 이 집에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보면은 여기가 복터래서 진짜 예. 이걸 암암리에 완전히 내놓지는 않고요.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나가질 않아요. 안 나가. 근데 할머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다시 가거라. 예.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몸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기 용궁도 제가 만들어 놓고 예. 뭐 초를 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나름대로 무속인이 사기엔 딱 좋은 집이거든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무속인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떼잖아요. 아 이상하게 일반 집보다는 무속인님들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네. 말했잖아. 아무튼요. 그래서 연휴가 지금 여기는 사무실 겸 이사를 온 것 겸 이렇게 했는데 각자 자기에 맞는 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터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오시기가 택시 타고 공주까지 또 오시게 그것까지 택시 타고 들어오시고 차 없으신 분들이 좀 또 너무 불편을 느끼셔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전으로 다시 이제 장대동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손님들 말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시더라고. 다 통하나 봐요. 예. 손님들 여기 오시면서 선생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요. 예, 예, 예.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이 집이 안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적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또 집을 싹 수리해가지고 이 집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게 됐고요. 다시 이제 이 집에서 또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불편한 거 대전이 제일 그래도 유성 IC가 제일 가깝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고로 참 좋습니다. 여기는 사방에서 대전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다 오시는 거리마다 뭐 1시간 반? 2시간 안으로 다 오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대동으로 사무실 겸 집으로 이제 여기 영특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저는 이제 일단 공주에서 기거를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이제 굿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으로들 많이 찾아오셔도 됩니다. 이제 구독자 예, 여러분 네. 그 아까 뭐라 그랬죠 대표님이 대세청? 네 대세청이 대전, 세종 이게 청주 있대요. 그러니까 대전 세종 청주 대세청 세 군데서 무속인 선생님을 만나면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렇게나 이 몸이 막 뒤틀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나온 이유도 더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운이 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운이 이제 다시 피면서 이제 아픈 것도 없어지고 제가요 60이 되면은 팔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쁘면 제가 집들도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온 이유로는 아직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회복 단계에 있고 며칠 안 됐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운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요. 제가 여기 이곳에 있어 자리를 잡았으니까 다시 자리 잡아서 좋은 손님들 그다음에 또 어렵고 힘든 손님들 많이 돌볼 수 있게 그런 기운이 그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 공주로 안 나가고 또 대전 유명한 점집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대전으로 유성이니까 여기는 장대동이랍니다. 유성. 자, 유성구 예. 장대동. 유성구 장대동이니까 장대동 화이팅! 씨. 저는 여기서 네. 씩씩하게 무속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전화, 네. 텔레폰도 많이 많이 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배꼽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